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아주 쉽게 수채화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려볼 건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산세베리아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식물이 뱀가죽처럼 생겨서 영어로는 스네이크 플랜트라고도 불리우는 식물입니다. 아주 쉽게 산세베리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만 잘 살려주면 정말 이쁘게 완성이 됩니다. 자, 먼저 잎사귀를 그려주는데 특이하게 가장자리는 연한 연두색 테두리가 있어요. 그 테두리를 먼저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다 칠해졌으니 물감이 마를 동안 화분을 칠해봅니다.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주려고 좀 톤이 다운된 갈색으로 칠해줍니다. 화분이 마를 동안 잎사귀 안에 색을 칠합니다. 한 색으로만 다 칠하면 밋밋하니까 색 변화를 조금씩 해주면서 잎사귀 안쪽 부분을 칠해주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칠해준 후 화분도 살짝 더 그려줍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됐네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만 집중해서 묘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땀한땀 묘사를 해줍니다. 완성이 되면 제법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잎사귀 전체를 이렇게 묘사해주면 거의 완성이죠. 어때요? 아주 재미있죠? 정말 간단하게 그린 거지만 집에 놓아두면 분위기가 한결 살아납니다. 오늘도 즐겁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또 만납시다.